하는 여름 옷 영상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는 먼저 이렇게 공지를 해드려가지고 이미 소식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7월부터 의류마켓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켓 프리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촬영했었던 하울 영상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옷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실감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의류마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옛날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항상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워낙에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의류마켓이나 쇼핑몰과 관련된 일을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의류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워낙에 또 만나서 스스로 좀 겁을 먹고 미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하다가 하울 영상을 한번 딱 올렸었는데 그때 좀 반응이 괜찮았었고 하울 영상에 대한 그런 관심에 약간 용기를 얻어서 의류마켓 시작을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하울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한 물건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었고 이렇게 지금처럼 마켓과 관련한 영상을 찍게 된다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옷은 제가 판매하는 옷들을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판매를 안 하더라도 판매를 하고 싶은 제품들을 또 많이 입어봐야 되니까 제가 거래처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을 주로 많이 입고 영상이 노출이 될 것 같아요. 가방이나 신발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서치를 해서 자파 하울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울 영상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류 소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점프수트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원단으로 제작이 된 점프수트예요. 상의만 봤을 때는 청량한 블라우스를 입은 그런 느낌인데 소라 색상이랑 베이지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소라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청량하고 시원해 보이고 발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할 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베이지 색상은 조금 더 차분하고 데일리한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는 점프수트예요. 원단은 100% 면 원단인데요. 이렇게 소매 보시면 이렇게 소매에 퍼프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팔이 되게 가늘어 보이고 등 부분에도 심심하지 않게 주름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 볼게요. 제가 일어나면 핀턱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뒤에까지 엉덩이 부분까지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귀여운 느낌의 그런 점프수트입니다. 주머니 하울 찍을 때 이렇게 주머니를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요. 주머니가 있고 없고에 따라 체감되는 편함이 정말 다르거든요. 주머니는 이렇게 깊숙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다니기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착용 핏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도 단추가 이 원단이랑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리는 되게 데일리한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편안한 그런 무드의 점프수트입니다. 저는 여름에도 이렇게 양말을 코디를 해주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지만 항상 이렇게 양말을 신고 다닌답니다. 짠! 이렇게 라탄 모자랑 라탄 가방이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코디를 하니까 살짝 휴양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얼마 전에 이렇게 입고 그 도너스데이라고 수영장이 있는 되게 발리 느낌이 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휴양지에서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점프수트입니다. 전체적으로 품이 되게 널널해요. 딱 멀리서 보면 약간 치마를 입은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의 점프수트고요. 기장이 엄청 짧지가 않아 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네카라나 이런 데 더 포인트가 과하게 들어가면 너무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안한 무드로도 연출이 가능해서 너무 막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 이번 마켓에서 정말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 점프수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에코백에 편하게 캣모자 쓰고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운동화 신어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뒷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앵글을 바꿔봤습니다. 짠! 이번에는 이렇게 베이지 색상으로 한복을 하고 왔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딱 요 베이지 색상은 정말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베이지 색상도 그렇고 소라 색상도 그렇고 제가 지금 속안에 스킨톤의 속옷을 입고 있는데 아마 어두운 색상의 속옷을 입으면 비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하울에서 소개해드렸었던 프루아 가방인데 요 가방이랑 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베이지 색상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 코디 세트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얼마 전에 브라운 색깔의 가방이랑 하얀색 이렇게 선글라스 태가 있는 거를 쓰고 카페에 다녀왔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소라색이 너무 쨍하고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베이지 색상을 구매하시면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제가 이렇게 갈아입고 온 후드 셔츠인데요. 요루면이라고 엄청 야들야들하고 시원한 재질로 제작이 된 후드 셔츠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드가 있는데요. 이 후드가 사실 쓰면 좀 웃겨요. 이런 느낌이 나서 사실 후드는 쓰는 용이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마가 되게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좀 비 많이 오면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카페 같은데 이렇게 에어컨 세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걸칠 수 있는 투 블라우스 옷을 하나를 꼭 바잉을 해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제품입니다. 이 셔츠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디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루면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살이 치는 이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요 어깨가 이렇게 나그랑으로 떨어져서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기장은 사실 엄청 오버핏은 아니에요. 제가 골반이거든요. 이렇게 골반 밑에 요만큼 딱 떨어지는 그런 핏이, 그리고 밑단에는 이렇게 끈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적당한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 잠근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잠궈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진짜 덥거든요. 근데 여기 스튜디오가 에어컨을 키면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나요. 에어컨 안 키고 참고 있습니다. TMI죠? 잠그면 이런 느낌. 장마철 대비인 용도인 만큼 이렇게 장화랑도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코디는 사실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처음 입어보는데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이런 스커트도 집에 코디용으로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시폰 스커트?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원피스처럼 연출을 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쁜데요? 바이커 팬츠에도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운동 가실 때 이런 탑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외투처럼 걸쳐줘도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이거 진짜 활용성 진짜 좋다. 그리고 후드 셔츠는 아이보리 원 컬러로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하나 있으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티셔츠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세 컬러의 티셔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하트 로고가 있는 이런 티셔츠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이렇게 뒤를 돌면 이렇게 레터링, 하트 레터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바잉을 해봤어요. 우리 보통 사진 찍을 때 뒷모습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뒷모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색상은 하얀색이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상은 멜란지 그레이 색상이고 핑크 색상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레터링 포인트가 다 같은 색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 검정색으로 통일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하얀색에는 검정색 레터링, 분홍색에는 살짝 버건디 느낌이 나는 잘 어울리는 색상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 멜란지 그레이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어울리는 색상의 레터링이 들어가가지고 세 가지 색상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이렇게 코디샷으로 전체적인 품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대로 입고 성수동에 다녀왔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조금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한번 다시 입고 와봤습니다. 요즘에 또 실버가 유행이니까 이렇게 실버 포인트로 코디 마무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바지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너입 해가지고 코디를 해줬습니다. 그 정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박스핏 티셔츠고요. 소매도 이 정도로 짧지 않게 떨어집니다. 100%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그런 촉감의 원단이고 티셔츠 살 때는 이 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옷을 입을 때 일부러 조금 팍팍 입고 벗어봤어요. 근데 뭐 늘어나거나 좀 변형되는 거 없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빼서 입는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청바지랑 같이 빼 입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번거지 모자까지 써줬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핑크도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핑크 모자로 깔맞춤해서 한번 써봤고 이렇게 어두운 색상의 가방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코디 색상을 다 죽여봤어요. 모자를 빼는 게 더 예쁜가? 모자 빼는 게 더 예쁘다. 이것도 이제 뒷모습이 포인트인 티셔츠니까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코디에 종종 활용을 했었던 이 고무줄 밴딩 팬츠도 같이 바잉을 해와 봤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랑 네이비 색상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바지는 이 밴딩이 엄청 짱짱해요. 이 밴딩이 엄청 짱짱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허리를 되게 딱 잡아줘서 배가 굉장히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소재가 되게 톡톡해요. 간혹 가다가 여름 바지 잘못 구매하면 소재가 너무 얇을 때가 있잖아요. 원단이 되게 톡톡해서 되게 조금 가격대가 있어 보이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핏이 이렇게 A라인이잖아요. 가운데 정면 부분에서 점점 길이가 짧아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완전 A. 다리가 굉장히 얇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면서 향이 딱 봤을 때 엄청 짧은 핫팬츠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옆부분에는 조금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핫팬츠처럼 시원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셔츠랑 연출을 해줘도 너무 예쁘지만 핏 자체가 되게 추리닝 같은 그런 핏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블라우스에 입어도 너무너무너무 예쁜 그런 바지입니다. 이거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핏이랑 같이 연출을 해줘도 잘 어울리는 이런 핏의 바지입니다. 이렇게 바지까지 제가 준비한 마켓 라인업 제품들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꼭 마켓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또 여름 코디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겟은 7월 4일 오후 7시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픈 후 24시간 동안 5% 할인 적용이 되거든요. 오픈 할인 세일도 꼭 잊지 말고 할인 혜택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첫 오픈인 만큼 또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할 예정인데 아직 정확히 이벤트를 픽스하지 못해서 영상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찌도 팔로우 해주시고 소식 받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